지금 보여드리는 저의 블로그의 세 가지 메뉴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보완적인 학습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제 블로그에서 제공 중인 콘텐츠 유형으로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담은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표현에 대한 이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발음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 총네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꼭 알아야 한다 생각하는 것으로 내용을 구성했어도 영상 자체의 완성도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심 있는 주제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씩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생각을 영어로 말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과 답 100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답들은 제가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생각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 답은 표현의 수준과 내용의 이해를 더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니 제가 만든 예시 표현을 들으시는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직접 다양한 질문들에 자신이 영어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내용을 담아 표현을 만들고 그뒤그 표현을 직접 말해보시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화, 마케팅 제안서, 자신의 꿈, 연애 편지, 한국 소개, 윷놀이 하는 법 등의 다양한 주제로 만든 영어 문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이런 다양한 유형의 문서들을 만들 때 표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 영어로 이런 다양한 유형의 문서들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요. 이런 문서들을 보는 것을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 감정, 정보를 어떻게 잘 구성하여 전달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이해를 하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문서를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하시는 분께 적절한 이용 금액을 조율하여 옹알이 단계를 벗어나는 도우미 역할을 해드리려 합니다. 이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진행 방안으로는 옹알이 단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횟수와 시간을 조율한 뒤 1대1로 영어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제가 1대1로 진행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하는 이유는 옹알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적 불편함을 최대한 덜 느끼게 해드리며 또한 시간 활용에 있어 학습자들을 위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 공유드린 방법을 적용하려 하며 온라인에서 제공해 드리지 않는 별도의 문서를 활용할 건데 이 문서들은 좋은 생각을 영어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에 관해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표현에 관해 영어 문장 구조에 관해 또 영어 발음에 관해 더 이해와 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쪽지 등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파엘이었습니다.